저장 후 종료 사용하지 마십시오. 슈퍼패스트, 컬러드 맵, 공중제비 모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모드를 사용하셨으면 종료해 주시고, 당연히 콘솔 이런 거안 되는 거말안 해도 아시죠? 자, 최고점이 1등입니다. 동점이면 시간 순으로, 점수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 그러면 둘이 뽑고 하시면 되고요. 클리어 하셨으면 재도전이 불가능합니다. 클리어를 못했다면 재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겁나 빠르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도 있고, 벌써 시작하신 분도 있어. 몇초 차이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 와, 컬러 맵 졸라 알록달록해. 에, 컬러 맵 보는 것도 은근히 재밌네. 벌써 첫 카드 드신 분도 있고, 아직 천천히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점수 싸움이니까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 빨리 해봤자 조금 그럴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거는 현실 시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슈퍼 패스트 할 거면은 게임 시간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한 바퀴 다 보고 리트라이 한다. 상점을 들르신 분도 있고 상점을 안 들으신 분도 있어. 지금 층수 제일 높으신 분 있으시면은 그분 영상을 좀 볼까? 이분이 지금 5층 가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계시네. 야, 이분은 랭 너무 많이 걸려. 랭 너무 많이 걸리신다. 아, 말포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소리 조절을 할 수가 없을까? 디린이라 가지고. 아, 여기 있다. 자, 이거를 다음에 할것 같으면 미리 소리를 다 꺼놔야겠네. 지식이 들었다. 내 것도 소리 꺼져 있지. 잠깐만, 소리 누가 안 꺼져 있어? 소리 안 꺼지는데? 뭐야? 아, 소리 좀 꺼줘요. 잠깐만, 이거 왜안 되지? 디잘알. 아니,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왜 안 꺼지지? 됐다. 첫 엘리트는 라가블린. 지금 체력 상태를 좀 보면은 다들 꼬만꼬만해요. 이제 이분이 지금 라가블린한테 엄청 맞으셨고, 이분도 지금 급하게 달리셨는데 지금 죽었어. 그래서 좀 신중하게 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제일 빠르게 등반하셨거든요. 제일 빠르게 오셨는데 제일 빠르게 죽으셨어. 시간보다는 역시 점프가 조금 더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자, 세분 굴복. 이것이 디펙트다. 네명 굴복. 아, 역시 디펙트. 아, 만족스럽다. 그래, 이거야. 바로 이 그림이야. 그래, 이걸 원했어. 벌써 네 명이나 죽었어. 자, 이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계신데, 과연 슬램킹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체력이 꼴랑 8밖에 안 되는데, 꽈피팡선 집어서 올라가고 계시네. 근데 이거 약간 그게 다른데 PC 버전이 아닌가 봐? 아닌가? PC 버전이니까 저게 있지. 모드가 있지. UI가 좀 다르네. 과연? 슬라임을? 잡을 수 있을까? 아, 15승천이어서 살아남았구나.
근데 딴 사람 다 죽고 15승천만 클리어하면은 우승하는 거지. 승천나 주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그냥 이마 보스 정도 잡으면 1등 아닐까? 두렵다 디펙트. 두렵다 디펙트. 자, 한 분이 2박 가셨고 나머지 분들도 아직 이제 또 보스 잡는 분한분 나오셨네요. 나머지 분들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네 분은 죽으셨고 그나마 선두를 달리고 계신 분이 요 분이 이제 20승선이시니까 소리 켜야지. 소리가 안 나오시네. 과연? 죽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시드, 매운 시드인가 본데. 아, 빨리 재생하세요. 그래. 시간 넉넉하니까, 한 시간이니까. 아니, 넉넉하진 않은데. 그래도 1막에서 죽는 거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고통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달리면 1막에서 실패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2막에서 죽으면 좀 타격이 되는데, 1막에서 죽은 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돼. 시간, 1시간이면은 넉넉해. 라가블린 또 잡고 있고, 여기 또 보스전 시작하고 계시네요. 이분은 깨신 것 같은데. 이분은 노승천이야. 잠깐만. 에, 감사합니다. 아, 노승천이어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20승천의 보스 깨고 계시니까 이분이 좀 선두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분이 선두야. 근데 지금 슬라임한테 아무래도 이분도 또 죽을 것 같죠? 보니까 이 시드가 좀 매운 시드가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이분 공격카드 없어? 똥분열? 잠깐만. 아, 이거는. 아, 이건 힘들지 않을까. 길어요?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카드가 핵분열에 찍기 정도면은 슬라임을 잡기에는 조금 딜이 모자라지 않나. 아, 노랭이 때렸으면은 분열이라도 시켰을 텐데. 아, 괜찮아. 지금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더 빠릅니다. 아쉽습니다. 자, 괜찮아요. 1막에서 죽은 건 괜찮아. 지금 20승천 도시는 분들은 한분 빼고 다 죽었, 아니다, 한 분도 아니다. 다 죽으셨어. 20 시작한 분들은 다 죽었고, 15승천 하신 분이 지금 선두, 그리고 2등으로는 승천 없는 분이 재구성? 재구성 봐달라고 지금 재구성 띄워놓고 막 마우스 흔들고 계신데 지금 승천 없으시잖아요. 재구성 각이다 이거. 아, 먹어야지 이거는. 승천도 없는데 재구성. 응? 킹 구성, 갓 구성. 은안 먹어 하면서 안 먹었죠? 재구성을 위해서. 현명하구만. 왜 형질 스타트 포기? 아, 이걸 고래밥. 아, 이분도. 지금 재도전 가능한 대회이기 때문에 보스 유무를 바꾸셨는데 왜 형질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뭐야 하고 재도전을 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이분도 보스 유무를 바꾸셔서 제왜 형질 되셨네. 승천을 낮추는 모습도 볼수 있네요. 끝까지 20승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시드가, 내가 보기에는 시드가 좀 매운 시드인 것 같아. 지금 파밍 상태를 보니까 공격 카드가 엄청 안 나오시네요. 이럴 때는 빠르게 승천을 낮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느 정도의 승천을 가져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등 플레이 한번 볼까?
4개강 수환 이거 집어야 되는 시드인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센데. 포켓몬 마스터한테 헬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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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승천 너 죽는다. 이거 진짜 승천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죽음 친숙한 느낌이군요. 아 역시 디펙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디펙트 파워. 디펙트 되니까 노승천을 하는 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선두는 2층. 지금 29층이 선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빡센 시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스 유물 교체도 외형들이고 이게 괜찮은 게 안 나왔어. 15승천도 터지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 힘든 싸움이야. 2층에서 카드 보고 좀 스포일러 좀 할까? 아, 그릇. 과감한 최대 체력 선택. 메아리, 방열판, 정전기 방전. 융합이랑 컴파일 드라이버 사용해서 드로우랑 에너지 챙기는 그런 덱이네요. 근데 타격은 엄청 많이 지웠네. 제거가 많은 시든지 아니면은 이분들도 압축병에 걸리신 건지. 제거 많은 시드여도 외형질 받아버리면은 제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네, 노승천주와 32층. 그리고 남은 시간은 48분입니다. 48분이면은 지금 먼저 클리어 하시는 분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한 시간이 조금 긴가? 근데 이 게임 한 시간은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대회면은 좀 심사숙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 짧다면 짧지. 패스트를 켜면 조금 빠르게 되겠지만. 한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은 아니야. 여러분들도 조금 심사숙고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슬라임을 잡을 수 있을까? 1막에 슬라임이 나오고 딱히 카드 파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띄워져 있지만 미션 때문에 안 보이네요. 지금 화면에서는 충분히 슬라임은 잡은 걸로 보이고 아 대초 또 한 명의 디펙트가 디펙트였다. 시작 카드 교체하면 이제 저걸 먹을 수 있네요. 뭐냐 저거. 어둠 카드. 방송 일시 정지됨. 탈주? 포기? 안돼 맞서 싸워. 또 태초. 야 왜 이렇게 고래가 많이 보이지? 큰일 났네 이거. 디펙트 대회라서 대참사 일어나는 거 봐. 제1회 디펙트 대참사. 이분 노승천이십니다. 2막 보스 잡고 계셨네요. 좀 보겠습니다. 컴파일 드라이브랑 용합을 사용해서 코스랑 드로우를 챙기는 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죠. 눈보라를 통해서 이제 후반 데미지까지 챙기면서 굉장히 잘 짜여진 덱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방열판이 강화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노는 카드일 수도 있는데 지금 2막 보스 똥분열을 고민하고 계신데 똥분열을 집을 것인가? 집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아 집었습니다. 그럼 이제 핵분열, 방열판, 반복, 걷어내기,
강화할 카드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죠. 핵 분열을 사용할 거라면 얼어붙은 핵도 사용 가능해 보이고, 아, 왕관. 나는 이제 대기 완벽하다. 더 집을 카드가 없다. 필요한 카드는 실력으로 뽑겠다. 이런 마인드가 돋보이는 왕관 픽이라고 할수 있죠. 디펙트는 이제 코스트가 많이 필요한 카드가 많기 때문에 뭐 드루도 많은 캐릭터고 홀로그램 그리고 저런 메아리처럼 높은 코스트의 파워 카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펙트 또한 그 에너지 유물 의존도가 좀 높다고 할수 있죠. 다른 분들 플레이 한번 볼까요? 지금 산막 아이고 한분 탈주하셨어. 잠깐만. 아예 끝인 건가? 아이고 현실 탈락. 탈주 디펙트. 디펙트를 하면 이렇게 어둠의 게임으로 정신적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인하셨다고요? 디펙트 이분은 영어로 하시네. 영어가 아 재구성? 아, 놀래라. 아닌데? 되게 지금 재구성 있는 거 아니야? 아 화면 끊겨. 도서관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잭스 이벤트였네. 아 변화를 해서 재구성이 나온 거야. 아 세상에. 뭐야 왜안 돼? 안 돼. 응? 뭐야? 지금 승선 없으신 분이 3층 도착하셨고 네크로노미콘이 나오는 시대구만. 네크로노미콘 획득. 인공물 바 인공물드. 폭풍 헬로월드. 7승천. 승천을 낮추는 게 맞는 선택이 될수 있어. 지금 고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디피트. 아 재구성 나와서 리트라이 하시는 거예요? 아 솔직히 재구성이면은 리트라이 할 만하지. 아니 변화해서 재구성 나오는 거는 가불기인데 피해가 너무 크잖아. 지금 보니까 시드 자체도 되게 어려운 시드인 것 같고 가장 많이 가신 분은 이제 승천 없으신 분. 이렇게 승천 없으신 분만 골인해 버리면은 굉장히 맞는 판단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지금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 이분 덱이 저거 눈보라가 딜을 올려주는 덱인데 알다시피 과도자를 상대하기에는 좀 느릴 수도 있고 지금 드루 덱 수가 충분히 적어도 눈보라를 매턴 쓰는 거는 힘들 정도로 덱은 어느 정도 두껍기 때문에 아 그래도 포션 상태를 보니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정도 있고 눈보라도 쓸수 있으니까 다음 턴에 눈보라만 잡혀주면 되겠네요. 아 깔끔한 플레이. 눈보라를 통해서 과도자까지 넘어가는 모습. 아마 이대로 쭉 가면 클리어 나실 것 같고. 왜냐면 승천 없으니까. 열쇠를 모으시나? 지금
파란 열쇠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파란 열쇠를 먹었다는 거는 심장 클리어를 하시겠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무수한 재도전을 하고 계시고. 이막 신기하게도 지금 외형질 들고 잘 올라가시고 있죠. 7승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카드 제거를 많이 못해죠. 외형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디펙트 같은 경우에 두꺼운 덱도 충분히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댐싱구를 처리하고 있군요. 다음 분을 보면은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아, 복제 메아리. 아, 픽이 상당히 파워풀한 선택. 어떻게 메아리를 더블로? 아, 근데 지금 체력 1 남았죠? 아, 혹시 메아리 때문이 아닐까? 아이고, 아, 1! 딱댐! 이걸 썩은 고구마에게 딱댐 맞으면서 사망. 아, 이번 20승천이셨나? 출력을 올리겠다. 나는 따라가야겠다. 추격하겠다. 시간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지금 38분? 아니다, 적다. 잠깐만. 올려야 된다. 올리는 게 맞네. 그래도 20승천. 아, 나는 반드시 20승천을 하겠다. 나는 20승천을 멈출 수 없다. 속도를 올리고 심장을 깨겠다. 기대되네요.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지. 장난은 끝났다. 즉시 보스를 도모합니다. 이분은 이제 승천도 없고, 순조롭게. 지금 성적으로 보면은 이분 성적이 제일 좋아요. 클리어 점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아예 클리어를 못하는 것보다는 승천이 없더라도 클리어를 하는 게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특히 심장을 클리어하면 하트브레이커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승천 조화의 승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광선 휩쓸기가 사용되는 모습. 이게 슬더스가 꽤 느린 게임이라. 뭐 아까 분 오셨어요? 아니지? 이분 다른 사람이잖아.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옆에 수없이 리트라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시드가 꽤나 힘든 시드 아닌가? 2막을 올라가고 계신 이분도 승천을 없애셨어요. 시드가 어려운 시드인가 봐. 감정의 조각. 이브전 턴의 체력을 잃었다. 유물 효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면 유물 처음 보는 유물이라서 능력을 확인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유물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재도전 하셨네요. 지금 화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10승천인지 20승천인지 잘안 보여요. 아무튼 두 자릿수 단계 승천입니다. 아, 안 돼! 디펙트 너무 어렵다. 디 너무 약. 디 상필. 7승천.
시드가 겁나 매운 시드가 나온 것 같은데. 순조롭게 눈보라 덱으로 등반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체력이 뭐야? 순조롭지가 않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삼턱. 똥분열 수준 나왔죠? 아, 빙하 두 장에 눈보라 한 장.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빙하에 핵분열로 빙하 뽑고 다시 빙하 쓰고 눈보라로 턱벌레 한 마리 잡기에는 데미지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눈보라 데미지가 12 모자라죠. 요정이 있긴 한데 이중 시선으로 방어도 챙기고 이러면은 사라져. 눈보라는 쓰지 않는 모습. 눈보라를 썼어야 했을 것 같은데. 빙하 메아리로 눈보라 스택을 확실하게 올리면서 턱벌레가 정리되는 모습. 클리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체력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빨간 열쇠까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 클리어가 불확실해요. 아예 클리어가 안될것 같으면은 승천이 높은 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계속 노승천이 유리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자, 시간 타이머는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이제 모자라. 이제 시작하면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디펙트인데 30분 만에 클리어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죠. 노승천으로 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펙트, 역시 디펙트. 역시 첨탑의 자랑 디펙트. 아, 과도자. 아까 과도자를 어떻게든 넘겼는데 이렇게 다시 과도자가 나오면서 고전을 하는 모습. 일단은 병유정이고요. 뭐야, 시작 버튼을 눌러요. 일단 요정을 뭐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불법이죠. 괜찮아요. 요정 빼면 돼. 어림도 없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눈보라랑 그러니까 현재 덱으로 과도자를 잡기가 너무 힘든 상태라서 드로운이 좀 좋아야 살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2만 넘기는 모습을 보기 힘든 걸로 봐서 시드가 되게 빡센 시드가 걸렸나 봐. 아예 남들도 클리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예 승천을 20으로 올려가지고 그 포기해도 점수 주잖아요? 포기했을 때 점수라도 더 받게 20승천으로 등반을 하는 것도 어떻게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슬라임의 벽을 넘지 못하는 킹슬라임 너무 강하다. 디펙트도 휴먼이야, 휴먼. 휴먼은 아니지.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기계학습 핵분열 증폭. 세계관 최강 카드들의 싸움이다. 구체가 우장해진다. 노승천좌 3만. 최대 체력 발휘수 지금? 마우스 밑으로 내려가죠?
아, 보스를 잡았는데 보상이 안 나와요. 이것이 디펙트다. 노승천자 도누데카 등반. 지금 또 왕관의 눈이 가죠. 작은 집. 아, 작은 집. 카드는 스킵하고 유물은 작은 집. 시드가 진짜 앙랄하네요. 디코에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서 또 슬라임이. 정말 힘들어지네요. 시드가 진짜 매운가 본데? 승천을 낮추는 모습. 근데 앞만 봐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승천을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노승천들만 쭉쭉 올라가고 있죠. 승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시드 그냥 제가 들어가서 즉석에서 추첨했습니다. 갓 뽑아낸 싱싱한 시드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덱으로 보면은 체력도 100 이상이고 이분도 이제 시간 내에 무난하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이제 28분, 30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았다고는 볼수 없어요. 디펙트로 한판 클리어하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1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달려야 클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클리어를 못 하셔도 점수는 나오기 때문에 점수 화면을 꼭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화면을 안 보여주시면은 점수 집계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제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투사에게 또 디펙트가 디펙트 하면서 승천을 끄는 모습. 역시 노승천이 답이었다. 창방에게 처받는 디펙트의 모습. 노승천단 한명 추가. 빙하 눈보라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과도자만 안 떴으면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과도자가 포션을 너무 많이 뺐어. 핵분열 쓰는 모습. 슈퍼 패스트 허용했습니다. 42 데미지. 포션 상황을 봐도 이분이 심장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죠?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각몸. 지금 메아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각몸이 2밀집을 줄수 있고, 아마 이대로 가면 클리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초 클리어가 다가온 곳은 그리고 과도자를 잡고 있는 또 다른 모습. 지금 1등 덱으로는 과도자가 힘들었는데 2분 덱은 어떨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과도자에게 조금 체력 손실을 크게 입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시드에 보니까 밀집이 없나 봐. 다들 밀집 0인 거 보니까 밀집 카드가 안 나오는 시드야. 그래서 굉장히 과도자를 잡기 힘들어 보이네요. 다른 분들 플레이도 지금
아, 20승 천좌 1박 돌파. 뚝심있게 20승 천으로 밀어붙이고 계신 분? 현재 두 분, 세 분. 세 분만이 20승 천 도전하고 계신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분만 2막에 계십니다. 20승 천으로는 아무래도 클리어하기 어려운 시드가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이 게임이 원래 운빨 동반 게임 아니겠습니까? 시드가 어렵다면 승천을 낮추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수 있어.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는 디펙트 대회. 천하제일 디펙트 대회. 곧 심장을 허접하게 할 디펙트의 모습. 복제 포션으로 메아리 2스택을 만들면서 굉장히 강력한 덱 파워를 만들었죠. 이렇게 첫 심장 클리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야, 눈보라 175댐 뜨는 거 봐. 심장 허접세.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최종 점수는 1254점. 뭐야, 점수 보여줘요. 1254점. 고생하셨습니다. 쉬시죠. 남은 분은 7분. 맞아, 참가자 번호 받았었지. 산막에 계신 분은 단한 분. 남은 시간 이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지금 클리어가 나오기는 힘든 시간이라. 그래도 이제 1등 점수가 현재 1254점이기 때문에 20승 천을 플레이하더라도 이제 승천 보너스를 통해서 어떻게 열쇠를 포기하고 산막 보스만 빠르게 처치해도 점수는 따라잡을 수 있죠. 못 깨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900점대면 해볼 만하겠지만, 아니다, 900점도 힘들죠. 실상 이제 클리어를 못하면 1254점은 못 넘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심장 안 잡고 산막만 클리어해도 20승 천이면은 충분히 1등 점수를 넘어설 수 있죠. 점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산막 열쇠를 포기하고 산막 보스라도 깨서 클리어 점수를 받는 게 지금은 아마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아이고, 약화 가면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안 그래도 디펙트라 힘든데 이런 수복까지. 광고 보고 가시죠. 협찬 집결이야. 한시다? 집게리아 협찬. 나도 물 마셔야지.
얼마나 거지 같은 시드길래 이렇게 힘든가. 지금 이분 20승 선으로 굉장히 빠르게 런하고 계신데, 투사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 과도자가 결국. 이 시드, 아까 첫 번째 과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보스 앞에 있던 그 시드네, 그 과도자네. 그 보스 앞에 맞고 있던 게. 아, 레밍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점수 보여주시죠. 네, 점수를 안 받네. 485점. 이게 클리어를 해야 돼. 저거 승천 506점. 포기하시나요? 계속 하셔도 되긴 한데 시간이 아무래도 아 여기까지 하시는 모습. 저기서 3막 그러니까 저기서 죽었으면은 이제 다음 플레이 했을 때저 점수를 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근데 진짜 그지 같은 시든가 봐. 더럽혀짐. 356점. 얼마나 승천자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희망인가? 역전이 가능한 분이 아무래도 이분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도 한번 해봅시다. 디펙트의 능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승천자, 당신은 대체? 노승천자의 엄청난 현안, 디펙트의 능력을 꿰뚫어보고 승천을 나서지. 디펙트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신 노승천자. 슬자랄. 아, 여기서 마무리하시나요? 204점입니까? 318점. 204점. 그러면 점수 안 나오신 분이 딱두분 남으셨죠. 한 분은 나가셔서 탈주. 여섯 분 점수가 집계가 됐고. 아, 세분 남았나? 나한 분. 한분 점수를 못 적었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1대1 승부가 됐다고 봐야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체력 2로 슬라임 잡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잡나? 잡나? 잡는 것 같은데? 시드가 너무 매운 시드가 나왔어. 이게 두 번째 과도자죠. 수많은 디펙트들을 울게 했던 두 번째 과도자까지 가볍게 잡으면서. 아, 첫 번째 과도자네. 잘못 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점수, 시간만 맞추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분도 지금 슈퍼패스트 켜고 달리고 계신데, 목표가 3막 보스면 아슬아슬하긴 해도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노승천만 산막 가는 미친 시들. 개화는 점수가 없어요. 돈 고마워, 헤헤. 아. 근데 이 시드 밀집이 나오나? 뭐야, 왜 이렇게 이분 파워풀 하시죠? 편향이 나오는 시드. 딱한개 나와요. 편향은 먹을 만하지. 제거. 덱을 좀 봐야겠는데. 헬로월드 반복 컴파일 드라이버. 편향의 오렌지 알약이 나오는 시드네요. 덱은 안정적인 30장. 아이고. 그럼 이제 점수가 368점으로. 집게를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상 한 분밖에 안 남았어. 이분 제도전 엄청 하셨네. L8YIB JFY8 CJS. 노승천이 답이었을 줄이야. 디펙트 대 참사. 열쇠를 안 드셨네. 시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나? 이제 12분이 남은 상황. 등수는 뭐 정해졌다고 봐도 될것 같네요. 이분이 여기서 죽으셔도 2등은 하지 않을까? 아니, 나 죽으면 2등은 힘들겠다. 산막 보스만 잡아도 2등이고, 심장은 지금 열쇠를 안 드셨으니까, 심장 점수 때문에 아마 2등을 하시지 않을까. 산막은 클리어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늦게 하는 사람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앞에 사람이 뭐 나왔는지 보여주니까. 몹이 뭐가 나오는지 미리 알수 있잖아. 대회인 만큼 시간은 안 시간을 줘야 될것 같아요. 슬더스플 타임 1시간이면 1시간도 짧지 솔직히. 진짜 제대로 하려면 2시간 줘야지. 소리 이분 소리에 노이즈 있어가지고.
가끔씩 터지는 소리 나요. 꺼졌다. 내가 껐네. 진짜 실력 대회하려면은 모드 다 끄고 2시간짜리로 해야 되는데 리트라이도 제한하고 아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다음에 하려고 이제 이번에 모의로 해본 대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런 걸좀 보려고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24시간 하면은, 누가 봐. 그리고 누가 참가해. 소리가 좀 끊기니까 좀 줄여놓을게요. 그거는 대회가 아니라 고문인데. 노래 커스텀 불가, 시작 후 참가 불가, 참가자 외 다른 사람 방송 불가 넣어야 할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룰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당연한 거라도 규칙에 써놓긴 해야겠죠. 저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밴 때려야지. 아무리 규칙이 없어도 사람이 저런 걸로 뗐으면은 밴 때려야지 그냥. 편향 알약이라서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장을 안 갔기 때문에 아마 2등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디펙트라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디펙트 대참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시드가 특별히 어렵게 잡히는 바람에 디펙트가 디펙트였다. 시드 선정은 제가 바로 즉석에서 뽑았습니다. 다음에 대회를 열려면은 뭘좀 바꿔야 되지? 지금 문제 될수 있는 부분은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정보를 더 많이 먹는 거, 다 많이 먹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뭐 방출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봤자 하는 거를 막을 순 없잖아. 그냥 아예 방풀 다 허용하는 거 한다고 봐야지. 내가 저 사람들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698점. 시간 가산점 줘도 늦게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 달라지진 않을 텐데. 698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노승천주자가 이제 클리어 타임도 제일 짧고 점프도 이제 2등이랑 거의 2배 가까운 격차를 벌이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디펙트 대회니까 노승찬을 해야겠다는 그 현명한 판단. 정말 귀감이 되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얇고 깔끔한 눈보라 덱으로 잘 클리어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노승천이 올랐다. 첨탑의 희망 디펙트. 그 뒤로 이제 2등이 698점, 3등 506점, 4등 485점, 5등 386점, 그리고 한분 탈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아, 대회 또 해야죠. 또 하려고 지금 한 거잖아. 시작할 땐 디펙트 앞광고 하는 대회인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 반디펙트 운동이었다. 러다이트 운동이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연습을 지금 한판더 하자고요. 러다이트 운동이었잖아. 로봇을 다 때려 부셨잖아. 이 시대 한번 플레이해볼까? 죽어서 찍 굴복해서.